안동댐 수몰 40년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안동댐 수몰 40년 만남의 날 운영위원장이시자 안동시의회 의원이신 김은환 운영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참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리 수몰 40년 만에 한데 특히나 오늘 그 사회자가 소개를 좀 못했던 분들을 내가 몇몇 분들을 좀 소개를 좀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월곡초등학교 초공동창회 전임 회장을 하셨던 울산에 계시는 유은대 회장님께서 먼 길 오셨습니다. 오셨으신 분들. 유상번 회장님, 우영철 회장님들도 오셨는데 지금 어디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고 또 예안초등학교 총동창회 전임 회장님들 많이 오셨고요. 서울에서 재경향후회, 월곡향후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완수 회장님이 버스를 세 대를 동원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김완수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고맙습니다. 강산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몰민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안동시에 있으면서 3, 4년 전부터 수몰민들 언제 한번 만나게 해주노? 많은 저에게 요구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분들과 김강민 국회의원님, 장대진 도의원님, 정창진 부시장님, 김한규 의장님 여러 가지 관계에 계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고 좋은 날을 잡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으면서 지난 40년간 고향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을 새겨보시고 오늘 하루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댐 수몰 이주민 여러분, 저는 월곡면 수몰 이주민 김은환 의원입니다. 을미년 4월의 끝자락에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뀐 늦은 봄 좋은 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기빈들과 출장 인사, 재경 향후의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에 이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70년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차관을 받아서 건설된 낙동강 수계 최초의 안동댐으로 영남권 산업화와 낙동강 700리길 홍수조절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물자원 활용에 초석이 된 아주 중요한 안동댐의 수몰민들입니다. 하지만 댐 건설을 위해 수백 년 가난 상제를 더불어하면서 함께 지내왔던 고향 상천을 버리고 육계면 54개의 자연부락 3144개의 가구가 수몰이 되고 2664명의 수몰 이주민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막상 수몰이 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물 쓸고 낯서는 곳에 나오고 보니 평생 농사만 짓던 농부들이 인근 토지는 3배로 급등하고 대다수 살기 힘든 자녀들이 임용업소, 연탄배달, 운전업에 종사하고 주부들은 식당, 목욕탕 접업업소에 등에서 막노동을 하며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여식들은 인근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어미 아비의 처절하고 고단한 살림살이의 심정으로 기다린 세월이 40년입니다. 그 후 포항, 마산, 창원 근역, 대구, 구미, 울산, 부산 근역에서는
홍수 조절은 물론 산업 용수, 식수, 농업 용수를 보내주어서 산업화의 절대적인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새롭게 대도시 지역 공급단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안동댐이 수몰민이 크나큰 보탬이 되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감히 자부해보고 싶습니다. 이젠 우리 한국도 먹고 살만한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 10대 수출국 글로벌 OECD 12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21세대와 자녀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근황은 어떤지, 조사는커녕 안부 편지나 전화 한 통, 고향사진 한 장 보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당시 안동댐을 건설하면서 40년 동안 20 주민의 시장의 아픔을 국가나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번도 20민들 가슴속에 엉거리진 상처를 보듬어안거나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속에 20주민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가 전혀 없었으며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0년 전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어렵고 굴곡된 삶을 살아오면서 어르신들 한자리에 모여 망상의 아픔을 함께하며 치유해가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늦었지만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화합과 상생의 공간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스스로 권리를 되찾는 데 초석을 마련해가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처음 하는 행사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늘 다복 건승하시고 보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 지역위원장님의 함께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도청춘의 행복도시 안동 건설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창진 안동 부시장님의 환영차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봄이 바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고 여름 날씨 같습니다. 예, 2015년도 안동댐 수몰 40주년 만남의 날 행사에 우리 권영세 시장님이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홍콩 캄보디아로 농산물 수출 때문에 지금 해외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인사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수몰민 안동댐 수몰민 수몰 40주년 만남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건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수몰민 여러분들의 고향 터전을 찾아서 오늘 멀리서 또 안동까지 주신 수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의 이름은 일일이 거명하지 않고 예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화 시대에 정든 고향 땅이 수몰되는 아픔을 간직한 채 묵묵히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 수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록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수몰민의 화합과 한결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역량을 결집하고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기 위한 안동댐 수몰 40주년 만남의 날 행사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물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은 지난 세월 동안 북의 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두 개의 댐과 낙동강 백십리가 지나가고 있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안동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기 위해 차근차근 안동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2일 6일간 개최된 세계물포럼은 우리 안동시가 물산업 문화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이정표를 세웠으며 수상 스포츠 카누 훈련장을 비롯해 이마오 수상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등 역동적이고 힘찬 안동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는 경북의 새천년 도읍지가 안동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중앙선 곡선 전철화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방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수몰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 온 열정을 다해 안동을 더욱 풍요롭고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수몰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게 되기를 기대하오며 수몰민 여러분들의 만남의 장이 계속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안동댐 수몰 40년 만남의 날 행사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행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상진 안동 부시장님의 환영사 함께 하셨습니다.